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은 또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확장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와 또 씨앗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감춰진 듯 보이지만 결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등불을 왜 높이 들고 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빛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세상에 비칠 수 있을까요? 또한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또 확장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각자의 이 놀라운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사용하여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감춰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높이 들고 전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의 깊게 듣도록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헤아리는 것만큼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고 하십니다. 본문은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으라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새겨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어 26절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설명합니다. 농부는 씨를 땅에 뿌리고 씨가 자라는 과정을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씨앗은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자라나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인간의 노력과는 독립적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성장의 실제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사람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시각적이고 또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므로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등불의 비유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등불을 숨기지 않고 높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감춰져선 안 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씨앗의 비옷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라고 확장되어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용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충실할 뿐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확장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성장과 확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들을 귀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결국 성장과 확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또 복음의 빛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제자가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 삶의 전반에 걸쳐 변화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오늘 하루 이 소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